HMM 뭐 역대급 실적 얘기가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세라고 하는데 이전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재 기자. 네, 이 이슈는 이제 어제 해운업계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해서 이게 14주 연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좀 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상하이 항에서 출항하는 그런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에 단기 운임을 종합한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 사실 그러니까 2009년도 10월 이게 집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최고치를 쓴 거라서 지금 해운업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그리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컨테이너선 운임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에즈 운하 사고도 있었잖아요. 게다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항만의 적체 현상 이런 부분 하역을 해야 되는데 작업이 중단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물동량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어서 무엇보다 좀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 이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물동량이 커지는 계절적인 성수기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운임 상승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어 날려야 한 물동량에도 선박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의 조사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분석한 것을 보니까 한 6월 말 기준으로만 봐도 이게 쉬는 배가 전체 그 선박 비율에서 0.8%에 불과하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척의 배가 있는데 99척의 배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거의 쉬는 배가 없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컨테이너 선사 호황을 맞이한 건 분명히 맞는데 HMM 같은 경우에 뭐 2분기도 그렇고 상반기 종합해도 그렇고 뭐 역대급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 전망치 좋게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또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참잘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900%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1조 3,889억 원 분기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상반기로 넓혀봐도 영업이익이 2조를 넘어서면서 작년보다 1,661%가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하반기에도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주노선, 유럽노선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미주노선 같은 경우는 수요가 강한데 항만이 적체돼 있어서 선복이나 기기가 계속 부족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유럽노선은 항만이 혼잡하고 스케줄이 지연이 되면서 임시 결항 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M의 기업 자체적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수익성 이 부분을 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익성 높은 화물들을 확보를 하고 운임 인상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예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FN 가이드라고 금융정보업체가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 HMM의 올해 영업이익을 보면요. 증권가의 전망치 작년과 비교했을 때 426% 증가한 한 5조 1,638억 원 집계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리얼님께서 올해 대박 종목이었죠. HMM 이렇게 네, 얘기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맞아요.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랐고 최근 뭐 한동안은 뭐 행보세가 있긴 했지만 거의 뭐두배 이상 지금 오른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HMM 보니까 리스크가 하나 있네요. 파업 리스크.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인지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 좀 정리해 네, 주시죠. 많이들 이런 부분 때문에 예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운업 호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괜찮고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잘 주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파업 리스크이다라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보셔야 될게 HMM의 노조와 그리고 사측이 18일 같은 경우에는요, 해상 노조 중노위 1차 조정 회의가 있고 20일에 2차 조정회의 엽니다.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에는 육상 노조, 쉽게 해서 사무직 노조이겠죠. 사무직 직원들 3차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이 여부에 따라서 크게 또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노조와 사측의 의견이 완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육상직이 8년, 해상직이 6년 동안 임금을 단한 차례도 올린 적이 없다.
그래서 네.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금 25% 인상과 더불어서 기본급의 1200% 성과급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임금이 좀 낮다라는 데 있고요. 사측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임금은 5.5% 인상하고 그리고 경력금을 100% 제시를 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견이 현재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의 폭 이게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교를 정상 영역 중인 경영 중인 다른 해운세와 할 이유가 없다. 그게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HMN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 3조 원이 투입되기도 했잖아요. 네. 전혀 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고 임금 동결 역시 그 채권단 관리가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좀 근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영구채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의 하나의 방향 키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기업이 산업은행이나 그리고 해진공이라고 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진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에 3조 원의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단이 지닌 영구채를 갚고 그 영구채에 내는 이자를 임금으로 좀 전환해달라 이런 논리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조기 상환 청구권을 전환 청구권 앞에 내달라라고도 지금 협상 테이블에 이슈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부각은 안 돼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대는 뭐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배임의 소지가 있고 노조가 할 말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육상노조와 해상노조가 19일과 20일 조정회의를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합원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제 실패하면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파업을 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스위스 경쟁선사가 있는데 이게 세계 2위의 해운사입니다. 여기가 MSC인데 선원을 한꺼번에 좀 스카토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한 두 배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만을 가진 선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사상 최대 실적과 운임도 앞으로 하반기 내년에 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좀 불편한 노조 파업 이런 리스크가 좀 껴있기 때문에 주가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HMM에 대해서 투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5만 2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중요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눈앞의 호황과 정책적인 수혜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6월 산업은행에서 190회 전환 사채 이런 부분을 주식으로 좀 바꾼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긴 한데 지금 기대 이상의 이익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희석 영향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덧붙였거든요. 이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내용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